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이동은입니다. 네, 이게 뭐 코로나19 문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얼어붙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뜨거운 관심을 보이시는 거 보니까 우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입학 설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천천히 시작을 해볼 텐데, 예, 첫 순서로 이제 우리 그 김성한 국제대학원 원장님 그 환영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제대학원 원장님 김성한 원장님 큰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마이크가 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조금 올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오늘부터 사실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뭐 잘 아시다시피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 설명회에 여러분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그 원하지 않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목이 쉬어 있는데 전혀 그 저 증상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안심하고요 하시고요. 요즘에 뭐 최대의 화두는 역시 그 코로나19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국제관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 월드,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열띤 논쟁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주에 그와 유사한 세미나에 가서 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많은 그 석학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BC, before 코로나건 AC, after 코로나건 상당히 그 융복합적인 사고는 여전히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BC 시절에 우리가 이제 흔히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은 비자유주의적이고 민족주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수주의적인 경향마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아마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미중 뭐 패권 경쟁.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략 경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굉장히 첨예화될 것이고 사실 그 전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세계라는 것은 설계, 생산, 그다음에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분업화 구조가 전 세계에 걸쳐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이제 중국을 그런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미국이 주도하는 생산 동맹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한국, 뭐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로 연결되는 새로운 분업 구조를 창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죠. 또 중국은 지금 의료진이라든지 나름대로 뭐 진단 키트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이른바 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이태리를 비롯해서 뭐 이란이라든지 그 주변의 중앙아시아라든지 파키스탄 뭐 물론이고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중 냉전이 가까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또 기술 패권을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요즘에 이제 뭐 그 기술 패권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그다음에 quantum computing 뭐 이런 것들이 경제, 그다음에 군사 안보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거기에 아주 체계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새로운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뭐 공학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또 경제적인, 군사적인, 기술적인, 또 사회학적인 이러한 모든 요소가 망라되어 있는 그런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분의 교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같이 정치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 사회학자, 또 개발협력을 하신 분, 또 지리학자, 또 어반 플래닝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이런 그 소위 인터디시플리너리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 부원장님께서 소개하실 KUGSIS의 현황에 대해서 듣고 보시게 되겠지만, 그러한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찾아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19 하면은 일종의 공포의 시기였다면은, 그로부터 우리가 뭐 일종의 수시 상시 방역으로부터 생활 방역으로 나가는 이 시점은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닥칠 세상이 어떠한 성격의 세상이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역시 인사이트죠. 단순히 어떤 남이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에 자기 자신을 투영시켜서 본인이 그러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미래의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에 하나가 제공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길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 의문 나는 사안이 있으시면은 주저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여기 또 와 계신 교수님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GSIS 자랑을 할 때 사실 뭘 자랑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건 이제 우수한 패컬티 진인 것 같습니다. 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두고 봐도 예, 손색이 없는 우수한 패컬티 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제가 간략하게 그 전공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 나중에 이제 다과 시간에 이제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제 그 샌드위치를 드시고 할 텐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을 잘 들어놓으셨다가 내가 어느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으면 좋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먼저 서창록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서창록 교수님은 정치학자시고요. 지금 국제 UN 그 인권위원회 그 자문 위원하고 계시고, 예, 정치학과 지금 우리 국 인권 강의라고 계십니다. 서창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이재승 교수님,
예, 그 역시 정치학자고요. 죄송합니다. 역시 정치학자고요.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유럽 지금 장본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이재성 교수님이십니다. 강문성 교수님. 예, 우리 국제학부 부학부장 하고 계시고요. 경제학자시고 국제무역 전공하시고 WTO, FTA, 그다음에 다자무역협정 이런 거 연구하고 계십니다. 강문성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승호 본장님 안 나오셨고 한정성 교수님이십니다. 예, 한정성 교수님께서는 역사학자시고요. 일본 역사 전공하셨고 지금 우리 그 GSI에 있어서 일본 관련한 강의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예, 윌리엄 집스 포터 교수님. 예, 도시계획 전공이시고요.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포터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 루돌프 교수님. 예, 경제학자시고요. 행복 경제학에서 관심 많으시고 개발, 예, 개발 강의해 주겠습니다. 루돌프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 곽도원 교수님. 예, 경제학자시고요. 계량 경제학 전공이시고 여러 가지 그 응용된 미시 경제학 관련 강의 그 강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곽도원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정 교수님, 예, 정치학자신데 정치 경제학 하신다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정치 경제학 관련 강의를 해주십니다. 예? 복지, 예, 복지 정치학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강기홍 교수님. 예, 그 강경 교수님 그 교육 개발, 국제학 박사시고요. 교육 개발 관련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도 경제학자인데요. 저는 거시 경제학 하고 있고요. 뭐 국제 금융 흐름 이런 것도 하는데 국제 대학 나서 보니까 예, 학생들이 교육 개발 이런 데서 관심이 이렇게 많아해서 저도 같이 교육 개발 관련한 연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들 제일 많이 알아서 제 소개가 제일 긴것 같네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행정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은경 차장님. 예, 우리 그 행정실 그 총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윤가훈 선생님. 우리 그 GSIS 담당해서 일을 해주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김민정 선생님. 우리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G-PASS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G-PASS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아마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환 복수학위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예, 그다음에 진하나 선생님. 네, 그 코이카 프로그램 관련한 일을 해주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수빈 선생님, 우리 국제학부 관리를 해주시고 캠퍼스 아시아 관련한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우리 국제대학원 그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 목차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국제대학원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현황, 학위 과정 및 특별 프로그램, 해외 대학 네트워크, 장학금과 인턴십, 경력 개발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미리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놓고 우리 국제대학원 어떻게 자랑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 여러분께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아주 우수한 패컬티 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자랑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제대학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학생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국제대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학제 간 연구와 융합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국제대학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 잘 이렇게 그 전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만 여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 국제 기구에서 인턴을 할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네, 이제 그럼 비전과 목표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의 비전은 전 세계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세계 최상급 연구 성과를 달성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이 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까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현안이 사실은 우리 국제대학원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 할 때 이것을 이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당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먼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건 경제 문제죠. 오늘 신문을 보면 그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46%가 줄어들었다, 이런 그 기사가 나오고 하는데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렇게 수출이 줄었을 때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경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을 믿고 있었는데 중국이라는 공장이 멈추고 이렇게 글로벌 가치사슬이 이렇게 변화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고민할 수 있고요. 또 정치학자들은 기존의 지정학적인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서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식량 안보, 경제 안보, 보건 안보, 사이버 안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개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어려워진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그 개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냐, 어떤 그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계 현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있는 게 우리 국제대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시면 국제 현안 관련 분석력, 윤리의식 및 균형 잡힌 시각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계 정상급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 국제 통상, 국제 개발 협력, 국제 평화 안보 관련 정책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한 사회 공헌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현황을 보시면 특징은 100% 수업이 연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국내 및 외국인 학생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교수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석사 187명, 박사 17명, 총 204명인데 외국인 비율이 50.4%, 항상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다른 학교 교수님들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대부분이 그 미국인 학생 아니냐, 혹은 대부분이 중국인 학생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도 국제대학원 하고 깜짝 놀란 게 굉장히 다양한 그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1월 현재로 해가지고 국제대학원 외국인 학생, 재학생 출신 국가가 나와 있는데 유럽에서 온 학생이 그 가장 많지만 미국에서 온 학생들 비슷하고요. 그다음 미국, 중국 비슷한 비율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에서 온 학생들도 14명이나 되고 그 출신국이 3명, 2명, 1명인 국가들을 쭉 보시면은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캐나다,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집트, 가나, 오스트레일리아, 콩고, 크로아티아, 뭐 우리 여기는 지금 재학생들만 있지만 졸업생들까지 포함하면은 그 전 세계 뭐 안 걸 커버 안 되는 분야가 지역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그 여러분 동료로 맞이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국제대학원은 코이카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무원들 연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개발도상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제대학원에 오시면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똑똑한 공무원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교수진으로 돌아가서 보면 담당 교수님이 42명 되어 있는데 전임 교원이 21명이고요. 초빙, 겸임, 연구 강사 등 21명인데 전임 교원의 그 강의 비율이 한 70% 이상 이렇게 됩니다. 전공 분야는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국제법, 지리학, 역사학, 도시계획, 이렇게 뭐 거의 뭐 인문,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교수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야에 접근이 필요하든지 간에 필요한 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을 만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들 전공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보면은 국제 통상, 국제 개발 협력, 국제 평화 안보, 지역학,
한국학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 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 국제평화안보, 지역학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국제학이라고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고 한국학은 따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지원하실 때 그 국제학과 한국학을 잘 구분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실수로 국제학을 지원하시려고 했는데 한국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있다고 들어서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먼저 국제통상 보시면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게 여기 참석 못하셔서 그 참석 못하신 교수님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김정호 교수님은 그 경영학 전공이시고요. 예, 국제통상에 계시고 박성훈 교수님은 경제학 전공이시고 이재성 교수님과 같이 장문의 석좌 교수로 계시고 유럽 지역 경제 통합 이런 연구하고 계십니다. 박인원 교수님은 지역 무역 협정 같은 걸 공부하시는 경제학 박사시고요. 오정훈 교수님도 경제학 박사신데 디지털 경제 최근은 그 암호화폐 문제 같은 것도 논문을 쓰시고 계십니다. 강무석 교수님 소개해드렸고 루돌프 교수님 소개해드렸고 그다음에 이동훈 저고요. 곽동 교수님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의 서창록 교수님 이렇게 되신데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교수님들이 오버랩돼 있습니다. 서창록 교수님은 국제개발협력에도 계시고 국제평화안보에도 계신데 예, 국제인권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예, 여러 분야에 이렇게 걸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돌프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국제통상에도 계시고 국제개발협력에도 있습니다. 정소영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 전공하신 분인데요. 국제법을 전공하셨지만 환경 문제도 관심이 많으셔서 환경 관련한 논문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승호 교수님, 지리학 박사신데, 수자원 정책 관련한 연구를 하시고, 중국 관련해서 그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포토 교수님 설명드렸고, 루돌프 교수님 설명드렸고, 강경 교수님 설명드렸습니다. 국제평화안보 서창욱 교수님 계시고 안인혜 교수님 정치학자시고요. 국제안보에 대해서 그 연구하고 계시고 김병희 교수님도 정치학자십니다. 국제안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김성환 원장님 소개해드리고 김성환 원장님에 대해서 아까 소개가 조금 짧았는데 김성환 원장님은 그 외교부 차관 역임하셨고요. 국제 그 안보 전공을 하셨고 한미 관계 혹은 미국의 그 외교 관계 이런데 그 전문가이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구글을 쳐보시면 많은 그 인터뷰 기사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다음에 이재승 교수님 설명드렸고 한정성 교수님 설명드렸고 임시영 교수님 설명드렸습니다. 그 지역학 이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다 지역학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안인혜 교수님 중국, 박성훈 교수님 유럽. 이재성 교수님, 박성훈 교수님은 두 분 다 장문의 석좌 교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일을 한 이렇게 그 학과에서 두 분이나 장문의 석좌 교수를 이렇게 보여 있는 건 아마 국내에서 우리 학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성환 원장님은 이제 미국, 그다음에 강문성 교수님은 동남아, 한정선 교수님 일본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학에는 김은기 교수님, 서동 교수님 두 분 다 사회학자신데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이제 큰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다음에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특별 프로그램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석사과정이 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 국제평화안보, 지역학, 한국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사과정은 국제통상, 국제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되어 있는데 뭐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대학, 일본 고베대, 중국 후단대를 비롯해서 그 최근에는 이제 영국 그 런던 대학교하고 이제 그 MOU를 체결 직전에 이게 사인만 하면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으로도 일본 와세다대, 일본 고베대, 중국 후단대, 싱가포르 국립대, 미국 아메리칸 대학, 오스트리아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 이런 데로 교환학생을 갈 수가 있고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뭐 KF에서 하는 동남아시아, 캠퍼스 에이시아, 이웃센터,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 여름 겨울 학기 단기 과정 등이 있습니다. 예, 석사 과정은 트랙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그 논문 트랙과 비논문 트랙이 있는데요. 2018년 1학기 때만 해도 그 논문이 필수 사항이었는데 2018년 2학기부터는 비논문 트랙이 생겼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수강한 학점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논문 지도 학점이 있는데 논문 지도 학점이 3학점 있는데 이제 비논문 트랙으로 갈 경우에는 이 논문 그 지도 학점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다른 선택 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논문 트랙일 경우에는 전공 필수로 연구 방법론과 논문 지도 학점을 들어야 되고 전공 필수로 국제 경영,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개발 협력 입문 이 네 개의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은 어차피 다양한 분야에 한꺼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공 선택으로 본인 트랙에서 다섯 과목을 수강하고 지역학에서 두 과목, 그다음 일반 선택으로 이제 인턴십을 해도 학점을 부여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겨울 단기 과정을 들어도 2학점에 3학점까지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대학, 뭐 연세대학교나 외국어대학교나 그 타대학에서 그 강의를 들어도 그 최대 6학점까지 수강 가능하고 3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비논문 트랙일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맨 앞에 이제 그 논문 지도 학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전공 선택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6학점이 더 늘어나서 21학점을 수강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논문 트랙으로 갔을 경우에는 총 39학점을 이수해야 되고요. 비논문 트랙으로 갔을 때는 42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더 많은 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박사 과정에는 전공 필수로 이제 개별 연구 1, 2, 그리고 논문 지도 이렇게 해서 총 9학점을 들어야 되고 전공 필수 있어야 되고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이렇게 하고 박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논문이니까 논문 쓰는 과정이 좀 길게 걸립니다. 예, 특별 프로그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가장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복수학이나 그 해외 그 교류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국제대학의 GPASS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Graduate Program on Area Studies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역학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KF에서 그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여러분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동남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동남아시아 프로그램밖에 없었는데 새로 유럽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동남아시아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킵 장학금이라고 해서 그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서 컨설팅 그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학금이 600만 원 있고 일반 장학금으로 500만 원, 국제기구 인턴십 최대 400만 원, 현지조사 한 팀당 3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특강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에이시아 소사이어티라고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부학부장님이신 강문성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데요. 혹시 뭐 이따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강문성 선생님께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그 GPASS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럽 지역도 들어왔습니다. 유럽 지역 장학제도 학생당 300만 원 장학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썸머스쿨 지원. 그 크로아티아 대학에 이제 학생당 300만 원에서 뭐 총 뭐 네 명의 학생을 이제 그 썸머스쿨에 보낼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그 코로나 온라인 사태로 인해서 약간 좀 보류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 게 화해 외교입니다. 그 베를린 현대 역사 연구소 주관을 하고 있고 학생당 300만 원씩 이제 총 다섯 학생을 보낼 생각이었고 지금 그 미넨 대학교와 독일 미넨 대학교와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각각 교수님들까지 다 섭외가 된 상태였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금 약간 좀 지연 상태인데 이제 이 사태가 극복되는 대로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강 시리즈와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오늘 참석 못 해주셨지만 그 장문의 석좌 교수인 박성훈 교수님께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재성 교수님 계시니까 이재성 교수님께서 접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3국 간 대학원생 교환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두 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기 관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해서 위기 관리 전문가 서티피케이시 발급이 되고요. 그 고베대학교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고베대학 가서 논문을 쓰면 국제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지만 고베대학에 1년 동안 가서 그 성공적으로 논문을 쓴다면은 국제학 석사 이외에 그 경제학, 정치학, 법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겁니다. 후단대학교에서도 행정학 석사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당선이 된다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학위를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교환학기, 그러니까 1년 동안 가기 싫고 그냥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만 가겠다 하면 교환학기 1학기에 600만 원, 복사 2학기에 1200만 원의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정성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고요. 이따가 한정성 교수님께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EU센터 프로그램, 유럽 지역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 그 키에프, SBS 및 국내외 학회와 협력해서 EU 정치, 경제, 문화 등 수업을 개설하고 있고요. 여름, 겨울 계절 학기 단기 과정 파견도 하고 기타 교육 및 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장문의 네트워크 연구 과제와 협업하고 특강 시리즈도 운영하고 EU 소사이어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성원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재성 교수님께서 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국제관계, 국제법, 공공정책 등 학제 간 융합 학문 기반 관련 분야 국제기구, 국제 NGO, 정부기구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글로벌 인권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기구, NGO, 연구소 등에서 2개월에서 6개월 인턴십을 지원하고 왕복 항공비 및 체제비를 파견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배와의 맞춤형 멘토링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 특강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지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유엔 그 인권 이사회의 인턴들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두 종류로 제가 나눠놨는데요. 복수학위 1은 원래 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것은 1년을 고대 있고 1년을 파트너 대학에 있으면서 고려대학교에만 등록금을 납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대학교에 가서 이런 그 복수학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베대학과 후단대학교는 아까 설명드렸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베대학교, 후단대학교로 갈 경우에는 항공료, 기숙사비, 체제비가 지원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그 체결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금 서명을 앞두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런던 대학교 소아스 SFM과 그 복수학위 협정이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아스는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이렇게 돼 있고요. 그 SFM 프로그램은 School of Finance and Management 그래서 금융 경영 그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등록금을 고대만 내는 것은 아니고 고대 다닐 1년 동안에는 고대에 학비를 내고 그 소아스에 있는 경우에 동안에는 소아스에 학비를 냅니다. 근데 그 소아스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고려할 경우에는 그 고대에 내는 등록금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학생 6개월 가는 경우에 그 고려대학교만 학비를 납부하게 되고요. 고베대학교, 후단대학교 갈 경우엔 물론 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니까 항공료, 기숙사비, 체제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소재하고 있고 항공료, 생활비 850유로면 한 100만 원 상당하나요? 그걸 한 월 3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와세다 대학교, 그 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겨울, 계절학기 단기 과정인데요. 그 펄 리버 델타 아카데미, 그 마카오에 있는 건데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체코 프라하에 있는 프라그 서머스쿨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튜빙겐 대학,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과도 여름
겨울 계절학기 단기 과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에 2학점의 3학점까지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걸 쭉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그 연구 기관 및 대학교 연구 기관 및 국제 기구 네트워크를 이렇게 일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요한 그 대학교들, 연구 기관들, 그다음에 국제 기구들과 아주 그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학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입학 전액 장학금, 그 최우수 학생들 3명 이상에게는 첫 학기 입학금 포함해서 700만 원 이상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 성적 장학금은 차순위에 한 20명 내외에서 첫 학기 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일별해 보면 맨 위에 노란색으로 두 개 되어 있는 게 입학 장학금 관련된 거라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성과에 따라서 혹은 뭐 본인의 지향점에 따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이제 채택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입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에는 매 학기 우수자에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동남아 킵 장학금, 아까 말했던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그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동남아 지역 전공자 중에서 중소기업 협력 사업 참여자에 한해서 한 7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일반 장학금, 동남아 지역 전공자 한 5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동남아 현지 조사, 두세 명 조를 이뤄서 동남아 현지 조사를 할 경우에 1, 2주 동안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교환 학생 프로그램, 캠퍼스 아시아 복수하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바 있고요.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동남아 국제기구 인턴십 학생 대상 장학금 최대 400만 원,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 국제기구 인턴십 장학금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조교를 할 경우에는 교수님들하고 그 같이 해서 수업 조교를 할 경우에는 전임 교수 수업 조교를 수업 진행을 조교하고 그 최대 2년 동안 월 81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 및 프로그램 조교도 있습니다.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예, 폭넓은 네트워크, 이 뭐 계속 확장되고 있는 중인데요. 방콕에 있는 UNSCAP, 그 다음에 또 방콕에 있는 UNODC, 그 다음에 유네스코, UN 디벨롭먼트, UNDO, 그 다음에 UNDP, 뭐 아주 여러 가지 그 UN 산하 기구들과 관련을 깊게 있습니다.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UNDP 서울 팔러스 센터. 혹시 저기 어디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있는 UNDP 서울 팔러스 센터. 예, 이 건물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UN 산하 기구에 가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건물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 4개월 이상인 경우에 9학점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그 이미 중복되는 설명인데 동남아 지역 국제기구 지파수 장학금 수혜 가능하고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 장학금 수혜 가능하고 국제기구 인턴십 인증서 이렇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국제기구 인턴을 가기 전에는 미리 그 우리 그 교수님과 상의한 이후에 행정실에 이렇게 리포트를 한 이후에 가는 경우에만 이렇게 그 학점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가기 전에 이렇게 리포트를 해야 되지 뭐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국제기구 인턴십 현황인데요. 예, 그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유네스코, 그 다음에 UNDP, UNDO, 그 다음에 UNSCAP, 그 다음에 GGGI, 그러니까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죠. 그다음에 그 이외 국제 기구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국제 기구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경력 개발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국제 기구 진출 그 UNFCCC 그러니까 뭐 환경 관련 기구, UN 산하 기구고요. UNSCAP 아까 설명드린 바로 대로고 UNODC 저건 이제 그 마약 범죄 기구더라고요. 유네스코,
유니세프, 다양한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있고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외교부, 코이카,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K-워터,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그 취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학생 중에 하나도 컨설팅 업체에 갔는데 보스턴 컨설팅, 삼일회계법인, 삼정 KPMG, 산업은행, 중앙일보, 동아일보, 포스코 등 다양한 뭐 민간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여기서 마친 이후에 해외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우리 국제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더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메리칸 대학교, 존스홉킨스 대학교, 뭐 UC 샌디에고, 그 런던 전경대, 이렇게 많은 그 대학교에 유학도 가고 있습니다. 그 제 지도 학생 중에 두 명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으로 고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마친 뒤에 다시 고베대학교로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지금 고베대학교에 그 박사과정으로 있는 학생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그 뻗어나갈 수 있는 진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진로 현황인데 가장 많은 걸 보면 1992년 이제 국제대학원 생긴 이래로 2015년까지의 진로 현황입니다. 가장 많이 간 건 대기업이네요. 대기업, 그다음에 그 연구소, 연구원, 그다음에 일반 기업, 이렇게 세 군데를 가장 많이 진출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럼 어떻게 됐나를 보면 2017년, 18년 그 진출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교직원, 그다음 민간기업, 국제기구, NGO 이런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경력 개발이 예인데요. 이건 그냥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개발협력과 국제통상, 국제안보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경력 패스를 가지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예일 뿐인데,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래쪽부터 이렇게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한번 그 읽어보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우리 국제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국제개발협력 수업을 듣고 특강 시리즈를 들으면서 이론 습득과 사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두 번째 동그라미로 가서 동남아 지파스 프로그램으로 가서 동남아 전문가로서의 그 자질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가능하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으로 이제 고베대, 후단대 복수학위도 받을 수 있고, 그럼 복수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위기관리 전문가 인증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SCAP이나 뭐 이런 곳에서 국제기구 인턴십도 하고, 그 프라 비엔나 등에서 그 여름 과정에서 다양한 그 지식 경험을 쌓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기구, 국내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업, NGO 취업,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도약하는 이런 루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통상 루트로도 뭐 국제통상 아래쪽에 보시면 국제통상 수업 및 특강 시리즈를 듣고 이렇게 국제무역에 대한 이론 습득과 사례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남아 지파스 프로그램으로 가서 동남아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그 다음에 UNSCAP 등에서 국제기구 인턴십, 그 다음에 그 프라 혹은 비엔나에서 여름 과정을 통해서 그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기구, 국내 공공기관, 국제통상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평화 안보 루트도 이게 처음 시작은 이제 우리 코스업을 하면서 국제 평화 안보 수업 및 특강 시리즈를 들으면서 그 국제 안보에 대한 이론 습득과 사례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국제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인권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혹은 뭐 유엔 난민 기구 등에서 국제 기구 인턴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프라하 혹은 비엔나 여름 학기를 통해서 EU 현안을 이해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제 기구로 가서 국제 안보 전문가로 되는 이런 루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아마 첫 번째 이렇게 세 개의 질문은 다 이제 그 입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면접 시 영어 유창함이 얼마나 비중이 큰가, 혹은 SOP에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가, 뭐 국제통상 전공의 경우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
뭐 대략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면접 시 영어 유창함은 유창함이라기보다는 우리 국제대학원 수업이 100% 영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영어로 듣고 영어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적절히 갖춰져 있는가 정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미 약간의 그 영어 실력에 대해서 검증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 그 요청이 갈 것이기 때문에 뭐 좀 자신감을 갖고 면접장소에 와도 될 것 같습니다. SOP에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렇게 돼 있는데 SOP는 뭐 여러분들이 왜 국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렇게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국제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국제 대학원을 마치고는 어떤 진로로 나갈 원하는지 예. 이런 내용이 있으면 훌륭한 SOP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통상 전공의 경우 예. 뭐 못 가는 데 없고요. 예, 다양한 진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이제 그 국제 대학원 학생들이 국제 기구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루트로 갈 수도 있고요. 국제 통상은 특히 이제 그 계량 경제학적인 분석 방법,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메소돌로지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제 학생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통계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졸업 후에 그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 진출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국제 통상을 공부를 하지만 다양한 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국제 대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 기반한 교육은 우리 곽동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해 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 대학원에서 주로 뭘 공부하는지와 졸업해 줄 뭐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국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물론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GO나 국제기구 간의 인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예, 대답이 됐다고 생각하는 대답이 된 거겠죠. 해외대학 복수학위제 내용 예, 물론 다양한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체결 예정인 그 런던 대학교의 과정도 있고요. 해당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는 정식 학위로 인정이 되나요? 물론 정식 학위입니다. 예, 고려대학교에서 가짜 학위를 줄 리가 없고요. 예, 해당 대학에서 그 취득한 학위는 정식 석사 학위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모자 복원에 개발 관련해서 모자 복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그 해당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동 교육에 관련된 문제라면은 우리 강교훈 교수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루돌프 교수님께서도 그 개발도상국 그 아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곽도훈 교수님께서도 뭐 비슷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그 국제대학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개별적으로 Q&A 세션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더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그 우리 학생회 및 홍보대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 우리 이진혁 학생회장.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혁이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홍보 대사분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뭐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시작할게요. Anyway, hi guys, my name is Jin, Lee Jin-hyuk, and I'm student council president for this semester, and those are our student council members, Lauren, and J.I., and Vivi. Not everyone could make it because they had classes and exams, but anyway, let's get started. So first, I just want to like, tell you guys what we do. We assist student entry into GSIS, so like before you join GSIS, you can send us an email and ask us about like processes, application, blah, blah, blah. And then like we also plan student events. So this semester, because of coronavirus, like we couldn't really plan any events and like we couldn't really do anything, obviously. So, but next semester, hopefully like the coronavirus thing goes away and we can, you know,
like get together again, and we also liaison between admin and student body. So if you have any like worries or any questions that you want to come to us first, you can email us first. Anyway, next. So we take part in a lot of activities. First, we go on MT. So in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we like go on MT, but obviously this semester we couldn't go, but we are trying to go next semester, hopefully, but it depends on the coronavirus. And we also have like, also like before you guys join, like before, if you guys get accepted, before you guys come to school, you guys have orientation. But obviously, again, this semester we didn't have any orientation, but like we like give you guys a campus tour, and then we have like a social at the end. And we also have a lot of like social gatherings, like maybe in Itaewon. Okay, that's not a good place. But anyway, like in different places around Seoul. And then we also take part in Gwangjun Ypsilanti. Well, obviously, like this semester, Ypsilanti was canceled. And actually, last semester, Gwangjun was also canceled because of a storm. So hopefully next semester, like, you know, we can take part in these activities. And also, we also have inter-GSIS meetings. So we hang out with other GSIS like schools in and around Seoul. So maybe the one in Yonsei, the on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r Seogang, or like GSIS like schools in Seoul. And like I think it's normally like once or twice a semester, and it's really fun. It's like a good chance to get to know like other GSIS students. And then now I just want to introduce to you guys like our societies. So we have lots of societies, and the first one I want to introduce to you guys is Human Rights Society. So in here, like basically, if you join the society, like you make a presentation about a topic of your interest. So if you join Human Rights Society because you're interested in human rights, like you can make any like you can present about any topics related to human rights, as you can see here. And next one is EAS, East Asia Society. Again, it's the same thing, but this time the topic is about like East Asian topics, and JI is like in charge of EAS.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go to him. And then next is European Society. Like this society is like very new, so we don't really have a lot going on right now. But if you're interested about any European topics, you can join this society. And next one is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and Vivi is in charge of the society. So if you're passionate about environmental topics, please join this group. Next one, like also we go on a lot of the societies, they go on a lot of field trips and dinners. So I was in EAS on my first semester, and we went to Gyeongbokgung as a field trip, and it was really good. So like if you guys have time, I really like recommend you guys to join society groups. It's really good for you guys, and it will be a good experience. And also, like all these society groups, they give you guys free dinner after the meeting. So you know, like go for it. Anyway, thank you, and these are our contact details. And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특별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뭐 제가 답할 생각은 제가 답하고 여기 계신 다른 교수님께 답하실 분만 다른 교수님께서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발표가 너무 훌륭해서 아마 전부 다 이해된 것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 쪽 공부한 학생인데요. 아까 전임 교수님이 전공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환경 쪽으로는 정서윤 교수님이나 이승우 교수님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참가하신 교수님 중에 있을까요? 예, 저도 환경에 관심 있긴 한데요. 예, 이재승 교수님께서. 네, 제가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2001년서부터 2004년까지 그 외교부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협상 그 후선에서 그 전략 짜는 그 작업을 같이 해왔고요.
그 환경하고 에너지가 사실은 뭐 그 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환경 관련된 질문들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될 부분이라면은 제가 그 어느 선생님한테 가는 게 가장 좋을지를 알려드릴게요. 거의 저희 그 지속 가능 발전 보통 얘기해서 저희 국제대학원이 그 굉장히 유니크하게 국내에서 아주 정상급의 이 멤버를 갖고 있는 게 환경 기후 변화 쪽에 좀 특화된 정소영 교수님이 계시고 제가 에너지 그 관련된 쪽을 맡고 있고 이승호 교수님이 수자원 관리 물 그래서 갖고 있어서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트리플 넥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터 클라이밋 체인지 에너지를 묶어야지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환경 파트가 완성이 되는데 저희가 완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질문 내용이 네. 그 개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가 FDI 인플로에 미친 영향 뭐 이런 논문을 쓴 적도 있고요. 예, 뭐 다양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아마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픽에 대한 교수님을 못 찾는 게 힘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네. 하시죠. 그냥 이렇게 말해. 그 저는 글로벌 인권 전문가. 예, 서찬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마이크를 잡은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사실 이 프로그램 생긴 지 이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요. 지금 현재 두 명이 선발돼서 한 명이 UN 그 OHCHR 그러니까 UN 인권 최고 대표국 인턴을 다녀왔고 이제 한 명은 이제 이번 여름에 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좀 연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UN 인권이사회 좀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그 능력이 있고 그런 데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한국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그러니까 링크가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제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받아줘야 되고 이런 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장 그 세 조건이 다 맞는 것이 그래서 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지원자 중에서 일단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원자에서 어떤 서티피케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인권만 가르친 건 아니고 저희가 국제학을 하는데 어떤 인권의 어떤 기본을 좀 튼튼히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의 몇 과목을 듣게 해서 그 서티피케이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인턴도 보내주고 이렇게 아주 전문가로 키워주는 프로그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명이 지금 돼 있는 거고요. 뭐 인원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1년에 2명 이상은 좀 쉽지 않겠죠. 이제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사실은 인권이라는 게 이 국제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통상을 하든 뭐 개발협력을 하든 안보를 하든 굉장히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인권의 어떤 주류화 이런 현상이라는 게 인권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아까 원장님이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를 얘기했는데 그런 그 애프터 코로나의 인권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족주의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
어떤 국제 질서나 이런 거를 어떤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그 과정에서 인권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제가 기회가 되는 김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다들 오셔서 인권 과목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 해주시죠. 뭐 기회가 있을 때 질문하시고.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포멀한 과정은 여기서 마치고 그 자유롭게 이렇게 그 샌드위치를 드시면서 그 원하시는 교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